천일국 경전 천성경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이냐? 하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는 참부모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모시는 데는 승리의 터전이 이루어진 후에 만민이 우러러보고 만민이 공경하게 된 자리에서 모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를 거치는 참부모를 모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슬픈 역사를 거치는 참부모를 모시지 못한 것을 선조들은 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부모를 진정으로 모시는 것을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자리에서 모시려고 하기보다 비참한 자리에서 모시는 참 효자, 참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참부모가 오실 때가 되면 세계의 모든 국가가 형제의 인연을 갖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승국가가 패전국가를 해방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형님된 입장에서 동생을 때려잡았으니 동생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오시는 부모에게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역사적 현상이 벌어져 나온 것입니다. 역사가 바라면서 찾아 나온 것이 참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가 나오는 것도 참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가 나오는 것도 참 부모를 찾기 위해서, 나라가 나오는 것도 참 부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참 부모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전체 소망의 상징입니다. 타락한 인류 앞에 절대적인 소망의 상징입니다. 그는 역사적인 결실체요, 시대적인 중심이요, 세계 국가권의 중심입니다. 참부모는 이상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미래 선상에 있어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역사시대의 선조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통일의 세계가 누구를 찾기를 바라느냐? 참부모 찾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참부모와 영원히 상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라는 말은 역사시대에 있어서 그 누구도 불러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를 수 있고 알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역사시대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리에 서 있고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참 부모라는 이름과 더불어 역사는 지금까지 수고해 나왔고 참 부모의 승리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부모라는 명사야말로 인류에게는 복된 말씀 중에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역사가 치리되고 참 부모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원이 생겨나고 참 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내적인 인연이 결정되고 참 부모로 말미암아 외적인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해원 성사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와 더불어 살고 참부모의 명령을 받들어 행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에 감사해야 됩니다.